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박사의 땅을 보는 요령의 10단계에 있어서 오늘은 8번째. 기억나십니까? 7가지가 그 무엇인지. 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 땅의 이용가치, 이용제한 규제를 살펴봐야 된다. 물리적인 현황도 살펴봐야 되고 인적환경, 도로 이런 관계, 공법적인 이용제한과 거래 규제, 앞으로의 향후 개발 가능성을 정확히 봐라.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8번째입니다. 8번째는 결점이 없는 땅은 없다. 우리 인간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러분들의 100% 욕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결점이 없는 땅은 없다는 겁니다. 자, 지방 현장이라든지 또는 개발 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임장활동, 답상활동을 다니다 보면은요, 지금까지 제가 7가지, 8가지 설명을 쭉 드린 내용, 그런 모든 조건을 완비한 땅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땅은 한두 가지 꼭 흠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마치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땅도 그렇게 완벽한 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로 그런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땅은 이미 딴 사람의 장기간 소유로 매물로서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서 향후에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혹에 구입을 망설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컨설턴트 또는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그러죠. 이 컨설턴트나 개발, 디벨로퍼는요, 목적과 용도의 대체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한 흠이 있는 그 토지라 할지라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다듬고 손을 모아서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 제값 또는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문가가 바로 토지 컨설턴트, 디벨로퍼, 토지의 마술사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그런 산비탈의 그런 그 밭은 근사한 펜션을 한번 지어본다든지 전원주택 단지를 만든다든지 별로 쓸데가 없이 이용가치가 없을 그런 높은 산 중턱을 깎아서 뭉개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신병원이나 또는 기도원, 기분이 좀 그렇겠지만은 이런 새로운 컨셉,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용개발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결점이 없다고만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흠을 제거를 해서 새로운 결점이 없는 땅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디벨로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강가에 하천부지 있잖아요. 강가의 하천부지를 덤으로 이용해서 강변에다가 근사한 펜션 또는 모텔 또는 야외 가든 음식점을 이렇게 짓기도 하는 그런 뭐랄까 그 창출할 수 있는 이용가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경사가 막 가파른 거 있잖아요. 울창한 숲을 가진 보전 임지조차 지분 등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잘라서 분양하는 그런 기술을 발휘하는 기부동산도 없지 않아 있죠. 자, 하여튼 유능한 개발업자 눈에는요, 지상에 이용 불가능한 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8단계에서는 결점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2019년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 쪽에 개발이 된다고 해서 원삼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원삼 IC라든지 124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자 이런 주변 땅도 결점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수용되는 지역의 땅만 우선 벗어나면은요 이제 도로에 얼마큼 붙어져 있느냐 또 용도 지역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가격은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결점을
잘 극복을 해서 이용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드는 것이 토지 마술사, 토지 컨설턴트, 부동산 디벨로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가 저한테는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박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면은 하나 질문을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여쭤보세요. 하면은 그 용인시 땅값이 얼마나 가요? 그렇게 제발 좀 여쭤보지 마시라는 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 같으면은요, 정확한 지번을 대시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또 투자용으로 사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얼마의 금액으로 얼마 보유를 하면서 앞으로 이익 창출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좀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땅을 투자하고 싶은데, 금액도 얘기하지 않지.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나 몸 아파서 왔어요. 의사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을 내리라고. 머리가 아픈데 머리 뒤끝이 지근지근 아프고 이 골이 막 흔들, 증상을 정확히 얘기해야 처방도 명처방이 나오듯이.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땅을 팔 사람은요, 정확히 집은 되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감정을 해서 서로 우리가 의견을 교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땅을 투자를 해서 땅을 사실 분 같으면은 얼마의 금액에, 얼마의 보유 기간, 내가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감안해서 좋은 땅을 좀 구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지.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옷값이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는 서로의 시간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서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김영삼 박사의 토지 보는 요령 10단계 중에서 8번째, 결점이 없는 땅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 조치를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를 늘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그 8단계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2019년대 부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